새로운 주. 아, 하나, 하나, 하나. 이거 해봐, 이거. 하나, 하나, 하나.
일단 자연 선배님이 역대 홈런을 쳐주신 거에 대한 좀 그 전에 발판을 좀 마련한 것 같아서 그리고 팀이 분위기도 좀 침체돼 있었는데 오늘 승리로 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일단 제가 홈런을 친 거에 인해서 이제 이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역전하기 위한 뭐랄까 일단 기분 좋았습니다. 기분 좋았고 제 홈런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마음이었는데 그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타격 폼을 좀 바꿨고요. 일단 그리고 타석에서 좀 생각을 많이 비우고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한 번씩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. 원래 다리를 들고 치다가 이제 다리를 안 드는 타격 폼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스스로 좀 안정감도 생기고 불안한 게 좀 덜한 것 같아서 심적으로도 편한 것 같습니다. 네. 일부러 놓친 걸로 하죠. 아니, 장난이고 그냥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 또 제 근처에 바로 공이 떨어져 있어서 진짜 운 좋게 노을 플레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상황 나와가지고 이렇게 더블 플레이 만들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5이닝 던졌는데 여기까지 못 가 좀 아쉽고 야수 형들한테 감사합니다. 병원이한테 너무 고맙죠. 병원이 무거운 사주기로 했어요. 수시 잘 던진 건 아니고 이렇게까지 던졌으면 그래도 평균은 한 건데 좀 아쉽죠.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던질 수 있도록 무실점 하면서 이렇게 해야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재한 선배랑 형들이 내준 점수 어떻게든 막고 싶었고 그리고 마운드에서 콧물이 좀 나왔는데 의희 선배가 닦아주면서 조금 긴장이 조금 풀렸던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일단 연패를 끊어서 너무 좋고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내일 또 이겨서 연승을 또 가져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홈에서 쳤어. 오늘 일단 경기 소감 한번. 일단 왼손 투수 나와서 또 감독님이 좀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든 출루하고 팀의 보탬이 되려고 했었는데 또 결과도 좋게 나와서 좀 홀가분합니다. 그 산체스 선수가 계속 몸쪽 승부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첫 타석에부터 몸쪽 무조건 맞고라도 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서 붙은 공을 무조건 들이댔는데 약간 그거에 조금 흥분해서 계속 직구를 던지더라고요. 그래서 직구를 계속 생각했었는데 또 마침 실투 하나 와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그리고 오늘 경기로 다시 팀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었던 경기여서 좋았습니다. 하나 1선발 중원투수가 올라왔는데 주변에서 감독님이나 탈코치님께서 좋은 조언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타선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진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단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병상으로만 이닝 끝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음 타자까지 생각 안 하고 있었고 뭔가 슬라이더 던지면 뭐든 던지면 일단 병사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 공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고맙다고 하고 락커에 이제 옷 갈아입을 때도 고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. 근데 일단 이번에 주변에서도 너 또 욕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많아가지고 했는데 대신 오늘은 욕 안 했습니다. 오늘은 안 하고 이제 앞으로도 욕은 하나 안 돼.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으니까 홈런 소감이요? 아 너무 좋죠. 기분 너무 좋지. 기분 너무 좋지. 너무 좋죠. 그거밖에 없어요. 너무 좋네. 뭐 노리고 쳤죠. 노리고 가볍게 앞에서 딱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수수들이 정말 항상 열심히 던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사실 제 목표는 정말 없다고 말하고 싶고 내 생각에선 없는데
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은데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